이쁘게 생겼네. 생선하기. 다시 롱베이. 지금 물이 빠지는 시점이니까 최대한 멀리 캐스팅을 해서 한번 입질을 받아볼게요. 생선들도 막 지금 빠지는 시점이니까 가까이엔 없어요. 가까이는 수심이 너무 얕고 파도가 너무 말려서 애들이 좀 없는 편입니다. 지금 가까이에는. 자, 살짝 들어가는 것 같죠? 입질이 너무 예민해, 여긴. 여기들이 이제 작은 사이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사이즈들이 작아서 그런가, 상당히 예민한 편이에요. 자, 톡톡 치죠. 지그시 견제. 톡. Do it! Just do it! 걸었습니다. 오케이.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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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띄워야 돼, 여기서도. 계속 돌에 박으려고 하니까. 띄워야지. 그렇지. 아유, 오랜만에 나온다. 그리고 지금 호주바늘 하도 안 잡혀갖고, 호주바늘 그 12호 녹색바늘 쓰고 있기 때문에, 텐션을 항상 유지해야 돼. 텐션을 유지 안 했으면은 이건 빠져요. 바로 바늘 특성상 그렇게 생겼어. 빠지기 쉽게. 그러니까 텐션을 항상 유지하고. 어우, 막판에 막 차고 나가는 게 장난 아니네. 자,
가까이 와서 이샤. 자, 이쁘게 생겼네. 생선하기. 아유, 악샤 가방 저기 저 악샤 저 씨. 악샤 저 씨. 악샤 가방. 악샤 가방은 쉬워. 악샤 가방 안 들어오니까.